문서원은 들었으니까 이사는 해도 돼. 그리고 할것 같으면 금년에 해. 올해 해요? 왜냐면 내년에부터는 악산대가 시작이니까 양띠잖아. 네. 내년부터는 안 좋을 거니까 미리 가. 병원이나 그런 일, 남들 이렇게 좀 아픈 거 케어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비서 일하고 비서? 비서직? 있어요. 비서직이요. 그런 것도 잘 맞지. 근데 전문성이 없잖아. 이해는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네. 전문성이라고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한계성이 있잖아. 네. 그치? 마땅하게 옮길 수도 없고, 지금 그냥 있자니 답답하고. 너무 현타 와요. 약간 일 고향이 어디니? 고향 태어난 곳 말씀하시는 거 지금 집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아니요, 따로 살아요. 그니까 부모님들은 어디 계셔? 부모님은 지금 서울에 계세요. 그 성북동 성북동 쪽에? 한성대 입구에 원래 전공을 그쪽으로 한 거야? 아니요, 일본어를 해서 일본에 한 1년 정도 다녀오고 원래는 건설사 쪽 이런 데 다니다가 그냥 좀 되는 대로 다녔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계속 다니다가 이게 급한 것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같아요. 지금 자네한테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얼렁뚱땅, 뚱땅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 왜냐면 자네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영혼을 갖고 있거든. 이건 뭐냐면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물론 삶에 의해서 맞춰가고 살고는 있지만, 원래대로는 좀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일본,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했다면은, 뭐, 가이드 같은 거, 그런 게 굉장히 잘 맞거든. 근데 지금 뭐, 일본어를 다시 공부해서 가이드 쪽으로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네 삶이 또 그렇게 할수 없는 여건인 것 같아. 그건 뭐냐면은, 매달 매달 벌어서 자네가 저축이란 것도 해야 되지만, 또 어딘가 모르게 부모님이 계시지만, 뭐 자네가 뭐 해결해야 될 부분, 책임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돈이나. 그러려면 계속 매달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삼촌이 얘기하는 걸로 네가 하게 되면은 돈은 안 들어오고 돈이 쓰면서 몇 달을 없애야 되잖아. 그게 하기가 힘든다는 거지. 앞으로 뭐 해야 될지가 20대 때 생일이 언제니? 4월 29일이고요. 네, 양력으로. 넌 그럼 남친도 지금 없어야 돼. 남편 남편 있어? 있어요. 남친 놓고? 남편이 몇 살이니? 남편은 지금 39이에요. 5살 차이 나요. 호랑이. 범띠? 그래서 그러는구나. 누가 돌아가셨니? 집안에. 최근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두 분일 거야. 시댁이 됐건, 네 친정이 됐건, 한 3, 4년 내로 아마 두 분이 돌아가셨을 저희 외할머니하고, 거야.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다 이렇게 돌아가신 거야. 남편도 2년 전부터 좀 풀리는 게 없어. 일이 하고는 있지만 별거 없다는 거지. 왜 이렇게 좀 원래대로라면 너 지금 내년쯤에나 내후년쯤에 천천히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리 좋대, 그 녀석이. 급하게 좀 결혼한 것도 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은 굉장히 만족하고 살고 아니, 잘하면 굉장히 따뜻하고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줄 거니까. 뭔가 변화를 가지고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모든 게 삶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너도 없이 시작했고 상대도 남편도 없이 시작했고 그러니까 진로나 방향을 물어본다는 이 자체에 답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수익은 나야 되고 그러면서 변화를 갖는다?
저 지금 제가 한 20대 때부터 계속해 왔던 생각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는 도돌이표처럼, 거지. 네, 도돌이표처럼 계속 이 생각. 뭐? 그러니까 대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왜 친구들이 1, 2년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렇게 사회생활 하기 전에 그렇게 자기 진로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되게 잘했었어요. 근데 이제 왕따를 좀 오래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 삶의 우선순위가 인간관계나 친구로 변하니까 20대까지는 이제 그거를 잃었고 이루기까지 엄청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20대 되니까 그동안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공부에 대한 욕구라든지 막 그런 게 생기는데 여건은 안 따라주는 거죠. 왜냐면 매일 그 뭔가를 딱 진득하게 투자를 해서 공부할 시간은 안 되고. 근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결혼을 했고 다시 약간의 여유는 있는데 제가 원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공부만을 생각하기도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완전히 공부만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렇지. 상황이니까. 깎아내리면서 살아온 것보다는 네. 삶이 그랬기 때문에 네가 낮춰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착하고 얌전한 거는 그랬기 때문에 따도 당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따돌림도 당하고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감춰주고 도와주고 보필해준 것보다는, 글쎄, 부모님과의 그 관계성은,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고 하지만 너는 좀안 맞는 자식. 응?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그런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고, 또 부모님한테 그 사랑이라는 것도 많이는 못 받았을 거고, 그러다가 지금 조금 마음 착하고 좋은 사람 만나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넌 연애도 많이 못하고 보고 결혼한 케이스일 거야. 근데 이왕이면 그 친구가 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능력이 좀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냥 사람은 좋은 것 같아. 너 사랑해주고 따뜻한 사람이고, 능력이라고 치면은 근면성실은 하지만 능력이 그렇게 월등하게 있는 사람 같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연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살아야 되고. 근데 가장 큰 거는 너는 갑이라는 거야. 네가 그걸 잊어버리고, 네가 그거를, 그런 생각을, 과연 내가 갑이라는 건 뭐야? 내 일, 내 사업, 내 장사, 내 거를 해야 되는 게 갑이야. 근데 네가 그걸 너무 모르는 거지. 네가 너무 그거를 모르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34년을.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 같은, 가이드는 뭐야? 일본도 우리나라도 왔다 갔다 왕래도 하고 막 이렇게 자유로운 거야. 그렇게 하면서 부가가치도 그러면서 눌리는 거고. 그럼 그런 일을 내가 소개를 해줄게. 이제는 준비를 해. 너의 사주는 토하고 목이 많이 있어. 오행으로 봤을 때. 그건 뭐냐면은 네가 흙을 다루는 거나 아니면 나무를 다루는 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흙을 다루고 나무를 다루면 노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흙이나 나무는 땅이라는 얘기거든. 땅에 관한 거. 그리고 너는 갑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부동산에 관련된 거. 나중에는, 지금이야 너한테 먼 얘기겠지만, 조그만 거 물건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경매 같은 거 공부를 해. 나가서 이왕이면 공인중개사 그런 거 도전하고. 그럼 그거는 지금 뭐 어려운 공부야.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쯤에 한 2년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러려면 남는 시간, 일 근무, 일 끝나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고 쉬는 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가장 큰 거는 그거야. 갑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거야. 그럼 봐라. 공인중개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집을 얻어봐서 알잖아.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언제까지 작게 살 수는 없잖아. 서로 자기 사람 미래가 있으니까 저축도 하고 예금도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경매 같은 것도. 왜냐하면은, 뭐, 서울이야 그렇지만 이제 경기 뭐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반지하 같은데, 반지하 같은 거, 뭐 빌라 같은 거는 뭐 1억대 뭐 이렇게 가잖아. 그런 게뭐 유찰이 한두 번만 되면 4천대로 떨어지거든. 그런 거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미천하고
조금 대출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 받아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내가 얼마든지 요가 생활을 하면서 내 직업적으로 할수 있는 거고, 또 수익이 그렇게 한건할 때는 큰 돈들이 좀내 수익이 생기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를 해. 이제 직장 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자리에서 뭐 옮긴다고 해서 썩 좋은 자리로 옮겨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직장으로만 지금 자네가 한계성을 가지고 거기서만 보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자네가 경력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지금 받는 페이에서 더 받고 그럴 수는 없어. 거기서 거기란 얘기지.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의 삶에서 똑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 현타가 오는 거지. 이해가지?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것만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갖지 말고 이제 아이도 키우고 이러다 보면은 직장 생활도 한계가 있어.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내가 직장에 안 얽매이지 않고 내 일을 부가가치를 누리면서 할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지. 자유스럽게 내가 아이도 케어하고 내 삶도 살아가면서 또 돈을 벌수 있는 일.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경매나 이런 게또잘 맞다는 거야. 사주에 토와 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도 안 해본 일일 거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기보다 예전에도 한 제가 많이 이런 데 다녀보진 않았는데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겁이 많아서 겁이 겁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겁을 내기보다는 내가 변화를 가지려면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것만큼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관심이 약간 없는 것 같은 거죠. 왜냐면 다른 나라 얘기, 다른 사람의 얘기도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갖다 찝어주고 변화를 하라는 거야. 남들은 뭐네 발로 다니니? 똑같이 두 발로 다니고 삼시세끼니 먹고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것도 있겠지만 사주에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내가 봤을 때 너도 충분히 잘할 거니까. 왜?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누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분석 같은 거 세밀하게 탐색하고 탐구하고 또 분석해야 돼서 그렇게 해서 답을 찾을 거니까 굉장히 자네가 꼼꼼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권해주는 거야. 생뚱맞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가서 집에 가거들랑 경매라는 거 쳐서 경매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도 좀 보고 또 지금 아직 머리가 열려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라는 것도 지금부터 내년 10월, 항상 그건 10월 말에 있어, 해마다. 그러니까 금년에 뭐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10월까지 좀 길게 공부해서 그 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지금 30 초중반에 변하지 않고서는 네가 앞으로 변하기 힘들다는 거거든. 그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늙어간다는 거거든.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부가가치를 많이 누리고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하다 보면은 할수 있는 일은 더 많아져. 근데 지금 내가 딱 한계성에 부딪혀서 뭔가 한다면 할 만한 게 없어. 월요일이 싫어야 되고 금요일은 즐겁고 그런 샐러리맨 생활을 갖다가 그 직장인들 그런 삶을 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 그럼 누군가 하나 변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남편이 공부하기보다는 자네가 공부하는 게 낫다는 거지. 남편도 조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 생일이 언제야? 7월 2일이, 아니, 7월 2일이요. 뭘 봐줘? 남편 직업이요. 지금은 떠밀려와서 하는 형국이야.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붙이고 세상에 붙이다 보니까 남편이 변하긴 또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특별하게 뭐랄까? 전공이 뭐야? 지금 전공은 애니메이션 건데 지금은 그 게임 회사에서 디자이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나 이 소프트 뭐이 컴퓨터 쪽 이쪽에가 방향성은 괜찮지만 남편이 지금 한계성을 느낀다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자리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수요가 많은 직장이 아니잖아. 그일 자체가. 전공했던 게 그러니까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내야겠지 이겨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변해야 된다면 자네가 변해서 나중에는 부부가 같이 할수 있는 일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게임 회사가 뭐 이랬다면 어쨌든 신용 상태는 괜찮을 거니까 누구 뭐 자네도 신용은 괜찮을 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신용만 괜찮으면 뭐 나중에라도 뭐 대출을 받기 이런 것도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네라도 변화라는 거야. 남편은 지금 뭐랄까 변화하기가 그래. 왜냐면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친구야. 또 그러니 창업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창의적인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 스스로 계속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내야 되고. 우린 근데 자네 하는 일은 업무적인 거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주어져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 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그걸 또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내는 작업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날카로울 수밖에 없거든. 그런 사람이 또 다른 변화를 갖기는 힘든 거예요. 자네가 변해야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기를 언제쯤, 지금 좀 전에 이거 카메라 돌기 전에 얘기했지. 관리하라고. 자네가 그쪽에 굉장히 차. 그쪽에 약하다고. 젊었을 때 하느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 금년에 노력해서 갖고 왜냐면 자네가 토끼띠고 남편이 범띠란 말이지. 양띠. 아니 자네가 양띠? 그렇지. 아 신미생 양띠구나. 남편은 범띠고. 그러니까는 남편이 9시 지금 가지면 내년에 낳는 형국이니까 금년에 갖는 게 낫겠지. 근데 금년에 가지려면 또 자네가 하는 직장의 일도 또 바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큰 결단을 내려야 될 거야. 뭐 아이도 갖게 되고 또 자네가 변하려면 공부도 아니면 아이 갖는 지금부터 공부해서 아이를 갖고 내년부터 크게 내년 하반기부터 자네가 변할 생각을 해야겠지. 그럼 육아와 일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하나 생각해 본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옷 같은 거를 팔고, 시끄러워. 그거야말로 정말 맞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넌 그런 수완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취해야 돼. 물건을 내놓는 사람, 또그 물건을 보러 오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근데 경매는 안 그래. 네가 원하고 네가 보는 네 능력에 맞출 수 있는 거 해서 프리하게 내놓고 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힘도 별로 없겠지. 그런 쪽으로 큰 변화일 수도 있는데 그래야만 돼. 아무튼 공부하고 변화를 가져 이사는 하고 그리고 아이를 본 생각한다면 자네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될 거예요.